예, 안녕하세요. 조군의 낭만공장 조군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견적으로 내서 조립하던 중에 펜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생겼었죠. 그래픽카드에. 그래서 실험입니다. 과연 갤럭시 1060 3기가 그래픽카드엔 제로펜 기능, 즉, 발열 온도가 일정 이상이 넘지 않으면 펜이 돌지 않는 그런 획기적인 기능을 가진 것을 제로펜이라고 합니다. 소음을 줄인 거죠. 하지만 1060에 그것이 들어 있을까? 제로펜이라는 게 될까?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초기로 샀을 때 펜이 안 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로펜 기능 때문에 안 도는 게 당연하다. 아니다. 1060에는 그게 없다. 아니다. 개간지는 다 있다. 그래서 제가 구입처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1060엔 제로펜 기능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갤럭시로 전화해봤습니다. 갤럭시 전화해서 제로펜 기능이 있는 건가요? 1060 갤럭시 쪽 왈은 1060은 안 들어가고 1070부터 제로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을 했죠.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해볼 거예요. 역시 제 발이 좀 나와 주시고요. 자, 제품명은 갤럭시 1060 3기가 개간지 모델입니다. 자, 짜잔. 제가 견적 따면서 했을 때는 그래픽카드가 안 돌아갔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견적을 짜주면서도 제품 불량이 와서 초기 불량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자, 하얀색. 멋있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이쪽에 지금 6핀이 나와 있고요. 6핀이 나와 있고, 지금 이 제로펜 기능을 가지지 않은 1060에다가 꽂아보겠습니다. 잘 각. 자, 6핀이 제대로 꼽혔고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제품은 제로펜 기능이 있을까? 실험.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뿡. 예, 돌아가지 않네요. 돌아가지 않습니다. 얘를 메인보드에 껴야지 돌아가는 걸까요? 제가 보내달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고 보내달라라고 했었거든요. 펜이 도는지.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돌지 않는 거 보면은 제로펜 기능이 메인보드에 꽂았을 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메인보드에 꽂을 상황 여력은 안 되는데. 일단은 꺼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워를 꽂았으면은 돌아갈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돌아가지 않네요. 뭔가 되게 당황스러워요, 지금. 왜냐면은 보내기 전이랑 똑같거든요, 지금. 자. 지금 보내기 전이랑 똑같아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제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지금 이 제품은 제1060 6기가 2000명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자, 이 제품도 한번 뺐어요. 얘는 얘도 팬이 안 돌아가나 궁금하잖아요. 그죠? 파워를 꼈고요. 돌려보겠습니다. 역시나 팬은 돌아가지 않네요. 그죠? 이렇게 파워를 연결만 해서는 팬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할 길은 없나 보네요. 지금 방금 소리가 났는데 좀 무섭네요. 자, 그러면은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뭘 연결하냐? 1060 개간지를 연결을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1060을 연결을 했고요. 1060결 연결한 후에 돌아가는지 보겠습니다. 아, 팬잘 돌아가네요. 그러다가 안 돌아가네요. 이게 제로팬 기능이 있는 건가요? 또 돌아가네요. 그러다 멈추네요. 이게 돌다 말다 하죠? 이게 정상인가요? 돌다가, 말다가. 이게 정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거랑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1060 6기가 지천명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켰을 때 돌아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돌아가요. 아예 안 돌아가는데? 아예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얘네가 원래 종특인가? 제로팬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뭘까요? 제 것도 안 돌아가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한번 정상적으로 구동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지금 윈도우까지 다 들어가고 그래픽 카드가 활성화되니까 그제서야 돌아가요. 이건 제가 방금 손으로 건드린 건데 윈도우가 들어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돌아가요. 그러면은 이게 제로팬 기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바이오스가 아니고 다 진입이 돼야 되는 거고.